더글로리의 등장인물 중 가장 핫하게 떠오른 인물이 있죠. 실제 나이 무려 14살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칼춤 출막 난이역으로 등장해 손이 닿을지도 몰라요. 놀라지 말라고 라는 역대급 스윗 로맨스 대사를 남기며 여심을 흔들었던 주요정도 있지만, 단연 이 사람에게 흠뻑 빠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눈빛, 표정 하나까지 놓칠 수 없었던 하도영입니다. 나이스한 개새끼로 등장했던 하도영은 김은숙 작가 피셜,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추락할 캐릭터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런 캐릭터 설정에 맞게 하도영은 문동운의 복수로 인해 아내와 딸까지 모두 빼앗기는 결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벽했던 그의 삶의 안개처럼 스며시 스며든 문동운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요. 완벽주의자의 털끝 하나 자신이 피해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하도영이 과연 문동운 당신 불쌍하네요. 라면서 그냥 넘어갈까요? 최근 커뮤니티에서 하도영의 출생 비밀이 꽤나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하도영을 철저히 분석해 숨겨졌던 하도영의 출생 비밀과 복수 결말을 유추해 볼수 있는 뇌피셜을 준비했습니다. 세계관을 창시한 김은숙이 직접 밝혔던 나이스한 개새끼 하도영은 완벽 그 자체였는데요. 더글로리 세계관 속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회사 재평건설의 사장인 하도영의 삶은 완벽했습니다. 하도영의 집무실만 봐도 엄청난 규모의 건설회사임을 알수 있죠. 하도영은 어렸을 때부터 흙돌을 양고받은 삶을 살았다며 항상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비교적 쉬운 삶을 살아온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자신의 삶을 바둑의 흙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둑은 먼저 수를 둘수 있는 흙돌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바둑의 매력을 적군과 아군이 확실하면서도 동시에 미학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꼽으며 매주 금요일마다 바둑 들어가는 하도영은 젠틀하다는 이미지를 실제로 구현해 놓은 것과 같았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스타일을 추구했고,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정인 바둑을 들어갈 때는 기사를 먼저 집에 보내는 꽤나 괜찮은 사장이었습니다. 또한 선택에 있어선 항상 미학적인 것을 고르며 더 반짝이고 예쁜 것을 골랐죠. 그래서 선봤던 여러 명의 여자들 중 가장 적게 입고 명품으로 휘감은 박연진을 선택했는데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라면서 젊은 애들에게 밀리는 아내의 부탁에 2억 2천만 원을 방송국에 쏘는 남편이자 쉬는 날이면 딸의 경기를 관람하러 가고 바쁜 시간을 쪼개 학부모 참관 수업까지 참여하는 모범적인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담배 빼곤 깔끔하고 재미있고 미학적으로도 완벽한 아내 박연진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하예솔과 함께하는 하도영의 인생에선 5점이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죠. 하지만 나이스한 개새끼답게 나이스한 면모만 잊지 않았는데요. 가장 잘 나타난 장면은 바로 포고소 기사와의 대화였습니다. 자신 개인 일정에 기사를 대동하지 않는 대인배적 성격을 보여주었던 하도영에게 연신 감동이었던 기사는 비 오는 날 하도영이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을 먼저 씌워주며 문을 열어두었죠. 그런 뒤 기사가 조수석에 거래처 대표가 보내온 와인이 있어서 꺼내야 하기에 잠깐 우산을 들고 있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도영은 일단 우산을 들긴 했습니다만 표정이 애매모호한데요. 거래처 신대표가 보내온 와인은 100만 원 이상일 것이라면서 기사에게 가져가 마시라고 합니다. 깔끔함의 대명사답게 짧게 자신의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하도영인데요. 하지만 기사는 괜찮다며 와인 맛도 모른다고 하죠. 하도영은 괜찮다는 말은 나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고 이미 했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면서 잘 모르겠으면 편의점에서 만 원짜리 와인을 사서 번갈아 마셔보면 마시게 될줄알 것이라고 설명까지 해줍니다. 이때 기사는 쏟아지는 비를 철철 맞고 있는 상태였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도 않고 일목요연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모습에서 정말 자세히 봐야 보이는 빌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철저한 주종관계에서 자신이 허락한 것을 감히 하인이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하도영의 마인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일 보자며 비 맞는 기사를 뒤로하고 혼자서 집으로 들어가 버리죠. 100% 회고각이었지만 내일 보자는 말에서 다시 젠틀함에 감동한 기사는 90도 인사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후 어느 장면에서도 이 기사를 찾아볼 수 없죠. 하도영이 개인 일정을 소화하느라 기사를 대동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내일 보자는 말은 해고 통지서로 풀이되는 말 같습니다. 욕보다 더 잔인한 말로 사람을 무시한 하도영의 말투는 하도영의 엄마와 무척이나 닮았는데요. 하예솔이 태어났을 때 우리 예솔이 퍼스트 구찌예요 라면서 한 달도 못 입힐 베네적 오리를 명품으로 입히는 하도영 엄마 또한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욕이나 괴팍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예솔에게 베네적 오리를 입히는 모습을 기막히게 쳐다보고 있던 베이비시터를 쳐다보지도 않고
반란쟁이가 뭘 안다고 한 달도 못 입는 걸 명품으로 그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야 도착점도 다른 법이거든? 하면서 상대방을 까내리며 말 한마디로 시터를 잘라버립니다.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애둘러 말하면서 상대방을 철저히 무시하는 말투를 하도영이 제대로 배운 듯 하죠. 그리고 하도영 엄마는 박연진에게 당부합니다. 중요한 날 있을 때마다 이 베네처 고리를 들려보내라고 하죠. 그 말뜻은 젖먹던 힘까지 끌어다가 최선을 다해 살 날이 올 것이라 합니다. 자신의 아들인 하도영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도 박연진은 우리 예솔이는 젖먹던 힘까지 애쓸 일 없다면서 베네처 고리를 버립니다. 하지만 의아한데요. 재벌집 아들이 젖먹던 힘까지 죽을 힘을 다해 힘겹게 살 일이 있었을까요? 돈으로 해결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하도영이었던 만큼 가진 부로 모든 것을 이루며 쉽게 살았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바둑을 배웠던 변호사로부터 흑도를 양보받은 인생이라고 했던 만큼 남들처럼 고단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진 않습니다. 하도영이 애쓰며 살아야 했던 이유는 바로 출생의 비밀에 있었는데요. 바로 본처의 자식이 아닌 서자였던 것이죠. 회원의 추천이 있어야만 등록할 수 있는 전재준의 골프장에 방문한 하도영 엄마. 엄마의 지인으로 보이는 회원이 했던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보통 한 그룹의 회장 와이프는 사모님이라 칭하죠. 하지만 하도영 엄마를 소개할 땐 이댁 아들이 재평건설 사장이야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사장인 것도 꽤나 메리트 있는 소개지만 회장 사모님이 더 파급력 있는 인물처럼 묘사되는 것 같죠. 또한 전재준의 표정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의 고급 골프장 음식들 중 가장 저렴한 만두만 맛있다고 표현하며 전체적으로 맛이 없다고 돌려까기도 했고 자신이 싫어하는 하도영의 엄마라고 하니 떨떠름했을 텐데요. 아마 전재준은 재벌가의 찌라시를 통해 하도영의 집안을 알았을 테고 하도영이 본처가 아닌 첩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자신의 골프장의 회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테죠. 또한 자신의 딸을 감히 하도영의 자식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극도로 분노했던 이유도 여기에 숨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인정받아만 했던 하도영은 하도영 엄마 말처럼 젖먹던 힘을 모두 끌어다가 치열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재평건설 사장 자리에 앉았고 자신의 커리어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졸부지만인 박연진과 결혼해 3명씩 고급 저택에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안개처럼 나타난 한 여자로 인해 하도영의 완벽했던 인생은 조금씩 균열이 생겼는데요. 바로 문동은이었습니다. 바둑도는 젊은 여자라는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온 문동은에게 묘하게 시선이 쏠리며 종종 문동은 생각에 사로잡혔는데요. 한동안 보이지 않으니 궁금했고 종종 문동은을 떠올렸던 자신이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럼 문동은과 만나는 날을 고대하며 기원을 갖지만 문동은이 보이지 않아 실망하기까지 합니다. 기원을 나가려던 찰나 기다렸던 문동은이 등장하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바둑을 두죠. 당연히 자신이 이길 줄 알았지만 문동은에게 져버리는데요. 이후 편의점까지 쫓아 들어간 하도영은 자신이 문동은 당신을 기다렸다는 뉘앙스를 넌지시 흘리면서 그간 궁금했던 것들을 쏟아붓지만 결국 하나도 못 알아냅니다. 모든 것이 예상외였던 문동은이 쿨하게 자신을 뒤로하고 떠나자 굉장히 흥미로워하면서 웃음을 지어 보이는데요. 하도영은 문동은에게 자신이 겪었던 인생의 모멸감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일까요? 자식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도 모르고 돈 때문에 자식을 버린 엄마가 있었던 문동은과 아버지가 자식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젖먹던 힘까지 애쓰며 살았던 하도영. 두 사람이 부모라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닮은 듯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끌리기도 했을 테죠. 그렇게 두 사람은 사약 로맨스 길로 접어들었지만 하예솔의 참관 수업에서 문동은이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알아챘는데요. 하도영은 곧바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히 상황을 정리한 뒤 문동은에게 연락합니다. 일부러 접근했나요? 라는 진부한 멘트보다 안 추워요. 옷이 얇은데라는 멘트로 문동은을 흔들어 놓는데요. 박연진이 가장 적게 입어서 선택했다고 했던 태도와는 완전히 상반되어 있습니다. 하도영은 박연진에게도 물어볼 것이 많았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듯한 문동은 이야기를 먼저 듣고 문동은의 집을 찾아가 결국 박연진을 만나죠. 하도영의 집은 그렇게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개된 파트 2 예고편에서 하도영은 무언가를 보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파트 1의 모습과 다르게 매우 화를 내죠. 하도영이 보았던 것은 아마 담배 빼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박연진의 동영상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전재준과의 관계 영상이거나 문동훈을 비롯해 끔찍하게 피해자들을 괴롭혔던 영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의 완벽한 커리어에 흠집을 낸 박연진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고 더군다나 하예솔이 자신의 딸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면 하도영의 분노는 극에 달할 것이죠. 결국 문동훈이 다짐했던 것처럼 박연진 옆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선택으론 하도영이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문동원에게 또 다른 가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포스터상에서 하도영을 나타내는 나팔꽃은 문동원과 같은 악마의 나팔꽃으로 최소 문동원과 같은 길을 걷거나 하도영 나름대로 박연진에게 복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죄는 박연진의 남편인 것밖에 없는 하도영은 박연진으로 인해 인생에서 가장 크게 하락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모든 것을 알게 된 하도영의 선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도 궁금합니다.